안녕하세요. 주식 플랫폼 하루를 우리에게 투자한다면 하우투의 컨텐츠 길라잡이 김주아입니다. 기후 위기로 전 세계가 식량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나라에선 농사의 가치를 낮잡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과 농작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게 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수년 전부터 지역 농업에 뛰어든 인물이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갈 수 있는 농촌을 꿈꾸는 로컬 크리에이터, 송주희 대표님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는 송주희입니다. 여러분들은 농부라는 직업을 떠올리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까만 피부와 거친 손, 그리고 쉴새 없이 바쁜 일상. 여전히 많은 분들이 농부라는 직업을 떠올리시면 좀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물론,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각종 매체에서 청년 농부를 도와주기 위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그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농부라는 직업은 편견 어린 시선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농부라고 소개할 때 가장 큰 자부심을 느껴요. 그 농부라는 직업이 얼마나 경이로운 직업이고 대단한 일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강원도 화천에서 4대째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 집안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는 그 농사를 지으시는 모습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농부의 길을 걷게 되고 또 강원도의 로컬 크리에이터가 됐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그 성장 과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화천에서 자랐고요. 서울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당찬 포부를 가지고 유학생이 되었는데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져야지. 그런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직업. 과연 그 안정적이라는 단어가 무엇이었을까? 이제 생각해 보면 정말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저의 모습이 너무도 한심스럽기도 한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저의 전부였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경쟁해야만 했고, 남들 발걸음에 쫓아가야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서울에서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빠질 때쯤 갑작스러운 엄마의 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엄마의 사고로 인해서 시골로 내려온 케이스인데요. 엄마를 간호하기 위해 내려온 화천이라는 곳이 정말 세상 달라 보였어요. 그동안 그렇게 싫고 힘들었던 농사일이 재밌어지기 시작했고, 그동안 오지랖이라고 생각했던 옆집 할머니의 관심이 따뜻한 사랑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이 지역, 사람들, 자연,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아버지의 농사 신념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은 계기가 있었어요. 아버지께 아빠, 이땅좀 팔아서 우리 춘천에 가서 좀 편하게 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야, 이 콩들이 들어. 콩이 듣고 땅이 들으면 얘네가 잘클수 있겠니? 라고 저를 호되게 혼내셨어요. 그동안 생계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농업이라는 직업이 아버지에겐 너무나 큰 신념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신념이 담긴 그 농업,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이 땅, 제가 이어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농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단순히 농사를 지어서 1차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허황된 꿈에 불과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제가 밟고 팔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중 저는 농업회사 법인을 창업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계기는 정부 지원을 통해 마을 사업을 받은 한 창고를 통해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골 마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을 해주는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공장도 정부 지원을 통해 참기름 공장이 들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마을이 너무 고령화된 지역이다 보니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셨는데요. 그래서 약 7년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마을 분들과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그분들과 함께 협업하여서 그 참기름 공장을 되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유휴 공간이었던 참기름 공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젊은 친구가 이것을 통해 마을을 되살린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함께해주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패기 어린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마케팅도 모르는 제가, 브랜딩도 모르는 제가, 그리고 홈쇼핑도 모르는 제가 이걸 어떻게 다할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분들이 도와주셔서 너무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마케팅도 브랜딩도 판매도 아무것도 할줄 몰랐었던 청년 송주인은 아주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사람으로부터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모임에 들어가게 돼요. 그중 하나가 그로스라는 모임이었는데요. 강원도의 다양한 청년 농업인들,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모든 직업을 가진 디자이너, 마케터,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었어요. 그 그로스라는 모임을 통해서 저희는 각자의 사업체를 소개하고 사업 방향을 이야기하는 스타트업 모임이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것을 강화해야 되는지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선진지를 가서 견학을 하기도 했고 그 선진지에서 우리한테 접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마을 분들과의 협업, 그리고 많은 곳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시켜서 저는 정말 탄탄한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들기름과 참기름 사업인데요. 특히 들깨의 경우 고령화된 지역일수록 생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 화천은 산지가 많고 험준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 어르신들이 빈 땅에다가 심으시는 것이 들깨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들깨는 그렇게 평당 단가가 많이 나오는 작물이 아니에요. 그 들깨를 부가가치를 높일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기름 많이 드실 텐데요. 그 들기름을 남들과 조금 다르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종자부터 획일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죠? 많은 분들이 에티오피아, 케냐 등 다양한 커피들을 골라 드시는데요. 사실 이 들깨도 굉장히 많은 종자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재배가 잘 되는 종자, 그리고 고소한 맛이 많은 종자, 그리고 기름이 많이 나오는 종자. 저는 그 들깨 종자부터 통일시키기로 마음먹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일들을 먼저 실행하기로 합니다. 저희 장목반 분들께 이 다유 종자라는 것을 무료로 보급하기 시작했고, 우리 공장의 들기름 맛은 이 종자로만 볶은 획일화된 맛, 늘 꾸준한 맛이 납니다.로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기름의 활용법 굉장히 생소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들기름을 용도별로 나눌 수 있는 로스팅을 개발합니다. 온도별로 로스팅을 하여서 생들기름은 생식용 또는 샐러드용, 그리고 중대전을 한 들기름은 구이 요리, 뭐 후라이를 해 드셔도 좋고요. 또 고온으로 볶은 들기름은 나물 무침, 비빔밥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레시피북을 함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들기름이 몸에 좋다, 맛있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런 다양한 활용법을 제공해 드리니까 더 많이 실생활에 사용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식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위생적인 측면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방앗간이라고 떠올리시면
좀 낡고 오래된 건물, 그리고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착유기들을 많이 떠올리시곤 하는데, 저희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계속해서 노출시키면서 많은 분들께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제품에도 자신이 있고, 마을 분들과의 협업도 너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도 함께하고 있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어떻게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농업이라는 분야가 새로운 아이템과 가장 결합을 잘할 수 있는 좋은 자본이라고 생각해요. 농업과 문화, 농업과 식생활, 농업과 다양함. 그래서 저희는 이 농업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트워킹 조직에서 만났던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풀밭 위의 식사라는 근사한 모임을 만들어서 서울에 사는 시민들을 초대해 우리의 재료들, 우리의 들기름, 우리의 감자, 토마토가 어떻게 활용돼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즐겨야 제대로 된 맛이 나는지 식생활 교육도 함께했고요. 그리고 농업도 컨텐츠와 결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통해 동대문 플라자에 가서 이색적인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농부약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울의 시민들을 상담해 드리고 간단한 상담을 통해 우리 농산물로 처방을 해 드리는 농부약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 프로그램은 서울 시민들이 본인의 고민들을 체크해 오시면 농부인 저희들이 간단한 상담을 해 드리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상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로 처방을 해주는 콘텐츠였어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와 싸웠다는 한 여자친구의 고민에는 아, 남자분께 조금 더 달달하게 말씀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쁜 약봉지에 들어있는 꿀가루를 처방해드리기도 하고 먼저 한번 사과를 해보세요. 사과즙과 사과를 예쁘게 포장해서 처방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농업을 컨텐츠화 시키면서 많은 분들께 알려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홍보도 함께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6년 네이버와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꼽는 가업을 잇는 청년농부라는 공모전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12인을 뽑는 공모전에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요. 그렇게 네이버가 저희의 콘텐츠를 메인에 소개해주게 되고,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추후에는 강원도 지역 혁신가로 명명하게 됐고요. 지금은 로컬 크리에이터가 됩니다. 저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저 혼자만 이룰 수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의 힘, 역량과 역량의 만남을 통해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컨텐츠만이 아닌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서 농촌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보기 시작하는데요. 역량과 역량의 만남. 춘천에서 축제를 가장 잘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년 친구들과 함께 들깨 페스티벌을 열게 됩니다. 저희 들깨밭에 많은 청년들이 오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로 시작된 이 들깨 페스티벌은 화려한 조명과 멋진 무대, 인디 밴드들이 와서 함께 공연을 즐기고 또 저희 창고에서는 DJ 파티를 하게 되는 색다른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저희가 농사 짓는 하우스에는 텐트 50동을 지어놓고 1박 2일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멋진 기획까지 함께 더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춘천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팀과 또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디자이너 팀들과 함께 브랜드를 만들어 보게 돼요. 또 이것을 펀딩을 통해 많은 분들께 소개하고 예쁜 굿즈까지 제공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심을 또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요즘 강원도에서 핫한 감자빵 모두 아시죠? 그 감자빵을 함께하는 친구와도 협업을 해서 참깨 감자빵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많은 로컬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의 참기름, 들기름, 그리고 참깨, 들깨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년, 나의 역할이 뭘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보면서 혹자들은 멀티플레이어다, 엔잡러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이 농업이라는 직업, 농부라는 직업이 엔잡러, 멀티플레이어다 이 단어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직업 같아요. 어느 날은 기획자가 되었다가, 또 어느 날은 농부가 되었다가, 또 어느 날은 공장장이 되었다가. 제가 하고 싶은 모든 직업, 모든 일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농부,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농촌에서 살아가면서 마을 분들과의 유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고령화된 지역,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 그리고 이별이 많은 지역, 소멸 지역. 이 모든 단어가 너무도 슬프게도 느껴지지만 어르신들과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운 행사들을 하면서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오늘 하루가 즐거우실까 고민을 하곤 해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마다 노인대학이라는 프로그램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교육해 드리는 일도 해왔습니다. 또 젊은 사람이다 보니 노래와 춤을 좋아해 어르신들께 최신 트로트 그리고 춤을 알려드리는 실버댄스 강사로도 활동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도 계속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청년 농업인 사회지 활동, 그리고 화천 청년 소상공인 활동도 다양하게 해오고 있어요. 화천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더 화천에 살고 싶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많은 친구들이 화천에서 창업을 할까? 8년 차인 제가 조금 더 빠르게 걷게 된 선배 입장에서 그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열어보곤 합니다. 저희는 3년 전부터 화잠이라는 청년 조직을 조성해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밤이 너무도 긴 시골, 이 시골에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될까? 살펴보니까 저희 오음이라는 곳만 해도 다양한 친구들이 들어와서 혼자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더라고요. 목공방을 운영하는 친구, 사진작가, 농부, 그리고 무작정 귀농해서 마을 사무장으로 취직해 있는 친구. 이 친구들이 모이면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낼까. 그래서 저희는 함께 모여 저녁마다 수제맥주 만들기 체험, 독서 모임, 영화 보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함께 하게 되고요. 이 모임들은 각각의 이야기들을 담아 에세이집으로도 발매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일들을 하면서 시골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앞으로 저의 직업이 또 어떤 것이 추가가 될지 저도 하루하루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강원도 화천이라는 곳을 알게 하고 싶고 또 관심 가지게 하고 싶고 또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길 원합니다. 지역 농가와 함께 참기름, 들기름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이지만 앞으로는 문화활동, 사회적 공헌활동,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교육활동, 그리고 스테이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두 명의 청년 직원, 그리고 두 명의 어르신들이 정직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예전에는 어르신들과 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조금만 티끌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제품들을 빼주셔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거 사람 먹어도 안 죽어! 라고 하시면서 고르지 못한 콩들을 상품으로 집어넣으시곤 했어요. 할머니, 이것 좀 골라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요즘 것들은 배가 안 고파서 몰라. 이렇게 썩은 것좀 먹으면 뭐 어떻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며 저의 말씀을 듣지 않아 주셨는데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 어르신들의 마음이 다 이해가 되면서, 아, 이것을 또 스토리로 풀어내자라는 아이디어가 더해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할머니가 재배하신 콩, 또 옆집 할머니가 접어주신 스티커, 접어주신 박스, 이것들을 소비자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이 스토리텔링을 하다 보니 더 많은 분들이 재미있어 하시고 정감 가져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희 신랑은 음악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음악과 농업을 결합시켜 또 다른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흔히 농촌은 많은 분들이 블루오션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강원도 화천의 간동면,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고, 이웃이 많아지고, 소멸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게 많은 청년들이 들어오는 것이 저의 꿈이자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우리 지내시면서 마을 어르신분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비법이 있는지 참 궁금해요. 일단 시골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항상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힘드신 거 없는지 여쭤보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거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잘 들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강연 중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수요일마다 노인대학에 가서 어르신들 한글도 알려드리고 춤도 같이 춘다고 했잖아요. 그런 생활 속에서의 밀접함이 이게 일로도 이어지고 생활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춤을 좀잘 추시나 잘 흔들어요. 보네요. 그러면 농사도 짓고 지금 농업 기업도 운영하고 계신데 우리 대표님한테 있어서 일이란 어떤 것인지 참 궁금하네요. 저에게 일이란 네. 기획이다. 기획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플레이어의 역할을 다 펼칠 수 있는 게이 저의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살면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건 너무 재미없잖아요. 저는 뭐든지 도전해보고 좀 다양하게 활동을 해보고 싶어 하는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계신 곳은 그냥 늘 웃음이 넘칠 것 같아요. 모든 감정을 좀잘 표현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맛도 그만큼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인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크게 농산물 재배와 기름 가공 이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농사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예전부터 친환경 농법으로 무농약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신뢰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처음 농사를 배울 때 가장 먼저 했던 게그 아버지한테 농사를 배운 것도 있지만 동네에서 이렇다 할 농사를 잘하시는 분들 애호박, 뭐 토마토, 들깨 이런 농사를 잘 지으시는 전문가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비법도 많이 전수받고 가서 인력으로도 일하고 그렇게 일을 배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자부심, 아직까진 너무 부족하지만 좀 자부심을 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산해내지 못하는 농산물들은 그렇게 지역을 대표하는 농가 분들의 걸 수매해서 소비자분들께 또 소개하는 좀 그런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기름 같은 경우는 너무 저희가 진짜 기름을 저희가 매니아예요. 가장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더잘 소개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한 달에 들기름을 한 10병은 쓰시는 것 같아요. 모든 요리를 들기름으로 하세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 피부가 너무 좋으시고요. 건강도 너무너무 좋으신데, 그렇다 보니까 엄마가 소믈리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들기름 맛을 딱 보시면 얘는 어떻고 얘는 어떤데가 판단을 확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예민하고 까칠하신 소비자가 저희 엄마다 보니까 잘 짜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맛있는 온도로 볶고, 제일 맛있는 종자를 선택하고, 제일 맛있게 제공을 하고. 그래서 좀 저희의 들기름이 맛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위생적인 환경 위해서 매일매일 청소하고, 매일매일 또 어떻게 하면 더 청결 유지가 잘 될까. 직원들이 맨날 사실 청소가 다다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만능이 맞으시네요. 멀티. 그러면 그 어머니가 소믈리에처럼 이거 맛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도 전 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들으면서 4대째 집안이라고 하시는 거참 기감들이 참 많이 되는데, 또 스토리를 또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아마 지금 농촌에 계신 분들, 수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들기름부터 참기름부터 이렇게 다 직접 또 생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하여튼 그런 분들도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 이 방송 보시면서, 나의 어떤 그런 수고나 이런 부분 좀 인정받는 느낌, 그런 느낌 좀 받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역에 들어왔을 때가 제가 알기로 2014년도인가요? 벌써 들어온 지가 8년이 지났는데, 그때 8년 전과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정책적으로 좀 뭔가 변한 게 있나요? 어때요? 일단 제가 처음 그 농부가 되겠다 해서 농촌에 들어왔을 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있기는 했지만 모두 조금 기성세대를 위한 지원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청년 창업농, 뭐 후계농, 이런 정책들이 생기면서 생활비를 좀 지원을 해주는 정책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3년 차 초보 농부들에게 1년 차에는 110만 원, 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좀 기본 소득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들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청년 기본법이 수립이 되면서 각 지자체에 맞는 청년 기본법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또 강원도는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들을 가진 그런 지자체잖아요. 그래서 농업인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관심을 가져달라 촉구를 하는 편이에요. 아마 그렇게 정책이 좋아지기까지 대표님의 그런 역할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컸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까 연합들 이야기도 좀 듣게 되고 하다 보니까, 더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약간 사람들의 인식도 궁금한데요. 예전에 8년 전에 이제 귀농했다. 다시 우리에게 로컬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다가왔을 때,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서 우리가 되게 멋있는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8년 전에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인식적으로도 사람들한테 좀 변화가 좀 있나요? 좀 느끼시나요? 예전에는 로컬 크리에이터 하면 그냥 창의력만 좋은 사람들. 사실 사업적으로 정말 이 사람들이 잘 될까 하는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요즘 뭐 강원도를 대표하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대표하는 많은 그 스타트업 멤버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청년분들의 귀감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잠깐잠깐의 시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8년이 지났잖아요. 정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들을 해나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문화와 지역 문화, 지역 유산을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낼 수 있구나 하는 관심도로 많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식들이 많이 좋아지고, 제가 대표님 소리를 어떻게 듣겠어요? 지금도 되게 부끄러운데, 어쨌든 대표라고 늘 하시더라고요. 선대주자 대표님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아까 이야기 중에 농촌에서 삶이 참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밤에 또 해야 될 것들이나 이런 또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지루함을 느끼기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해져요. 퇴근 후엔 보통 뭐 하시나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사실 그래도 개인적인 좀 활동들이 많았는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활이 없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이 커서 어린이집도 다니고, 이제 남편도 혼자 볼수 있고, 뭐 저도 혼자 볼수 있고, 그래서 요일을 나눠서 남편은 월수금, 저는 화목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할수 있게 좀 자유시간을 주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작했던 게 여자 축구예요. 그래도 동네에 요즘 골대녀가 유행이잖아요. 그걸 보니까, 우리도 축구를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20대, 30대 여자친구들한테 다 연락을 돌렸어요. 뭐몇 명이 없긴 했어요. 한 10명 정도? 그 중에 그래도 5명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5명이면 풋살 정도는 할수 있으니까. 그 친구들과 요즘 또 저녁마다 모여서 목요일 축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아까 소개했던 화담이라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랑 뭐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모여서 책도 보고, 뭐 맥주도 만들고, 그냥 사는 얘기도 하고 하는 친목 모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또 테니스 바람이 불어서 이 테니스 가입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고 있어요. 또 농촌이 그 어르신들을 위한 그 시설이나 뭐 혜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테니스장, 축구장 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어진 건데 요즘은 저희가 열심히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루할 틈이 아, 없으니 네. 너무 바쁘신 것 같네요. 축구를 좀 잘하셔요? 그냥 노는 거죠, 뭐. 저이 방송 보는 분들 다 그쪽 동네로 가고 싶어 할것 아, 네. 같아요. 정말 저희 동네가 할게 무진장 많아요. 그래도 시골 마을이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제공을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도 너무 근사하게 지어주셨고, 그리고 삼천호 시네마가 있어요, 저희 화천에는. 작은 영화관들도 너무 잘 건립이 돼 있어서 사실 막 지루할 틈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게 아까 말씀하신 거 이거 육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방송 보실 것 같은데 월수금 그리고 화목토 이렇게 나눠서 육아하는 것도 참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육적인 어떤 육체적인 어떤 활동들도 하시지만 또 화담끼리 또 모여서 뭔가 이렇게 생산적으로 독서도 하시고 그리고 저는 맥주를 마셔요 할줄 알았지만 맥주를 만들어요. 뭐든지 이제 제작해내시는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캐가 있으세요?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농업인이기도 하고 사업가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어르신들을 그 한글을 가르쳐 드리는 것 말고도 농업 고등학교 친구들을 조금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근교에 있는 홍천 농업고등학교 친구들이 저희 농장으로 실습을 굉장히 자주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커리큘럼을 짜서 계획하고 아예 수업 진행을 함께 하고 있는데 지난주도 일주일간 와서 합숙을 하면서 15명의 친구들이 같이 농사도 짓고 같이 뭐 맥주도 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축구도 또 같이 했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농업 분야로 갈 친구들이 농사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농촌의 삶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같이 그런 제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연스러움을 또 수업으로 좀 전달하고 있어서 선생님도 저의 부캐 중에 하나고, 그리고 유튜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유튜버도 하고 있고,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문장량이 네. 많네요. 아, 저 정말 궁금한 게, 그러면 그한 분이 그 지역을 감으로써 이렇게 동네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활발해지고, 그리고 또 너무나 아까 그 식당에서 어르신이 자녀분들한테 용돈을 줬던 이유를 제가 알것 같아요. 활력이 확 살아나니까. 정말 나하기에 따른 것 같네요. 동네 분위기도. 네, 맞아요. 네, 너무 멋지십니다. 그러면 요즘 혹시 따로 고민이 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요즘 고민은 일단 첫 번째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고요. 이게 또 너무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또 놀다 보면 잘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또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저처럼 이렇게 농업 분야에 뛰어든 여성 친구들이 이 현장을 많이 떠나게 돼요. 그런 이유들을 살펴보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공백 때문이 가장 크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라는 게 없잖아요. 경영주인 농업인, 여자 농업인이 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냥 끝나버리는 또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육아 공백을 좀 정책적으로 좀 공백이 없이 좀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현장을 떠나지 않게끔 어떻게 만들까라는 고민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이렇게 활동가들이 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6년도 로컬 크리에이터로 선정됐는데 여전히 아직 화천에 다른 로컬 크리에이터 친구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만 나오고 이런데 제2의 또 제3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화천에 꼭 필요하신 분이네요. 농촌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너무 활발하게 해주셔서 너무 좋고요. 그러면 본인을 만약에 해시태그로 표현한다면?
가장 좋아하는 별명 중에 하나가 깨리스타예요. 깨리스타요? 네. 요즘 우리 사람들이 바리스타는 되게 멋있게 여기면서 방앗간을 운영을 하는 되게 토속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추출 방식이나 방법이 모두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저는 참기름, 들기름을 올리브유처럼 좀 세계적으로 커피처럼 대중성 있게 만드는 포부를 가지고 있어서 깨리스타가 착유한 참기름, 들기름. 그래서 깨리스타라는 해시태그를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요. 너무 좋네요. 네. 올리브유처럼 하는 거요. 이미 말씀을 좀 해주시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참 궁금하네요. 제가 즐거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쓰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즐겁게 또 돈도 버는 일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레안을 통해서 너레안을 기점으로 좀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그 확장된 사업을 통해서 취직 자리도 만들어지고 또 우리 농촌의 경제적인 측면에도 기여가 되고 그리고 더 많이 봉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좀 잘 먹고 잘 사는 동네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제가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걸 꼭 더욱더 앞으로 이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로컬 크리에이터 한 분이 정말 수많은 농촌을 살린다는 이야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인식적이나 아니면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식 플랫폼 하루를 우리에게 투자한다면 하우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강원도 스타 농부로 불리는 송주희 대표님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농촌을 꿈꾸고 있는데요. 대기업 못지않은 농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도 화천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독립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멘토를 꿈꾸는 송주희 대표님의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응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우투 컨텐츠 길라잡이 김주아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